네,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오늘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상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기차가 지금 네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고요? 아, 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잘 나가던 전기차는 왜 네 개의 걸림돌, 전기차 방전되나 해서 이제 환경비즈니스 이제 정채희님 그 기자님 이제 기사를 갖고 왔는데, 네. 이 기사에 이제 잘못되어 있는 내용, 좀 팩트체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준비했고요. 이 환경 미디어 그룹 특히 이제 뭐 정치의 기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과거의 기사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시리즈를 이제 5회에 걸쳐 갖고 에코프로의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연재를 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또 거론을 이제 하신 그 뭐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언론사의 이제 좀 편집 방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환경 미디어 그룹은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이제 그런 쪽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박순혁 이사 저 본인을 좀 저격하는 이제 그런 뭐 형태의 기사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를 기본 밑바탕으로 깔고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 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사에 총 네 가지를 이제 걸림돌을 제시를 했는데, 네. 첫 번째 가격 보조금 삭감과 반값 전기차 해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평균 전기차 가격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평균 전기차 가격이 미국의 경우에 한 71,380만 원이고 전체 차량이 평균 가격이 6,453만 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대략 한 전기차하고 그냥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보면 한 7,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네, 10만 원 가까이 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볼 건가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조금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세 번째로 이제 반값 전기차, 이제 환경 미디어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반값 전기차 얘기가 밑에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실제로 이제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넘기시면,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단 현대 기아차만 빼고 그렇습니다. 아, 현대 기아차 빼고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만 지금 안 팔리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 자료는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요 이제 그 내용을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이제 작성한 그 자료를 제가 보시기 쉽게 이제 밑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올해 6월 달에 13만 3천 대 61% 지금 성장을 한 거고 23년 연간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보면은 이제 69만 대를 총 팔아서 55%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속도를 두고 안 팔린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6월 달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27% 늘었는데 6월 달에 30만 8천 대가 늘었으니까 6월 달 들어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상반기 38% 증가했는데 6월 달에 25%로 증가세가 좀 둔화된 거니까 시장별로 보면 미국, 유럽은 여전히 잘 팔리고 그 팔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내수는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모습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거는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 아니고 현대차의 그 전기차 라인업이 되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간의 이제 가격 격차를 고려할 때 네. 사는 구매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전기차가 더 비쌉니다. 비싼 건 맞는데 대신에 이제 그 운행하는 동안에 이제 전기료가 이제 휘발유값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예, 예. 텐데요. 네. 예. 요 중간에 이제 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비용도 없기 때문에 네. 토탈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 총 운용 비용을 따져야 제대로 녀석이 분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네. 가격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면서 절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천만 원 더 비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비싼 건 아니거든요. 사는 사람 네. 입장은 당연히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내가 굴려갖고 얼마만큼의 이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네이버의 고구려 인이라는 분
이분의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분이 실제로 1년 8개월 동안 이제 코나 EV를 이제 자기가 직접 모시고 기존에 이제 자기가 몰았던 코나하고 차계부를 써서 직접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1년 8개월 동안 7만 킬로를 타고 보니까 운용 비용에서 825만 원이 절약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차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이제 유지비에서 다 돈을 뽑을 커버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 나머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 쓴다고 보면 나머지 8년 동안은 남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택시 이렇게 전기차 택시를 타면 이제 그 택시 기사분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전기차가 너무 좋다. 1년만 운행을 하면 다 본전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서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가 비싸니까 전기차가 잘 안 팔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이 비싼 것은 이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값 전기차 얘기를 지금 한경 미디어 그룹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워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반값 전기차 얘기는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진행 방향은 반값 전기차가 아니고 라인업 확대가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차가 생기면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이제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 같은 이제 5천만에서 한 6천만 원급 되는 차량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차가 그러하듯이 전기차도 다양하게 싼 차부터 시작해서 비싼 차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이 지금 확대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비싼 차들이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싹 다 배제하고 싼 차가 팔리는 부분만 딱 떼와서 반값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조차가 뭐냐면 미국의 캐딜락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출시하는 셀레스틱이라는 전기차입니다. 네. 저 차는 34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억이거든요. 네. 저 4억 짜리가 내놓고 주문을 받자마자 19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값 전기차 19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값 전기차로가 대세다라는 얘기가 저 얘기하고 완벽하게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다양화되고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그 선택지를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다양하면 소비자들이 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그 매일경 다음 보시면 매일경제 기사 이제 박소라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아이오닉 7, EV4, 캐딜락, 리릭 같은 신차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을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고급 브랜드 캐딜락의 그 리릭, 그다음에 저 에스컬레이더라고 있습니다. 요건 한 2억짜리 차인데 네. 에스컬레이더 IQ가 최근에 발표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쉐보레는 좀 저렴한 차.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쉐보레 이코녹스 EV, 블레이즈 EV 같은 좀 중저가 차량들 다양하게 이제 모델을 다양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라인업을 다양하게 꾸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BMW는 이제 5 시리즈 중에서 전기 중형 세단 i5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준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뭐 그다음에 볼보 코리아도 마찬가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바흐라고 이게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는 아주 고급 비싼 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네, 타고 다니시는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타고 있는 거죠. 그 마이바흐에서도 전기차를 내년에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국내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고급 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한경 미디어 그룹은 이제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반값 전기차, 싼 차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이제 LFP, 중국의 LFP 갖고 와서 한국에 파는 걸 정당하기 위해서 반값 전기차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거는 여론을 좀 오도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 과잉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올해에만 33종류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출시될 거고 내년에는 신형 또는 업데이트된 전기차가 50종류를 넘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는 별로 안 사는데 차량만 저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저렇게 해서 안 팔릴 거다라는
기자가 단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델이 다양화돼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사실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급과잉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해당이 안 되고 중국하고 한국에 해당되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의 자동차 굴기, 전기차 굴기에 의해서 너무 이제 과잉 생산,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네. 이제 잘 안 팔리고 있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심하게 나타나고 벌써 중국의 있고. 전기차가 공급 과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난립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난립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좀 밑에 아시아 경제 기사 지금 이제 미국의 빈 미국 중국의 빈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 개인한테는 가장 큰 재산인데 그 가장 큰 재산이 지금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차가 잘 팔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공급 과잉은 첫 번째로 중국 시장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는 현대 기아차의 상품성 부족의 문제지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축소되는 것처럼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언론사가 현대 기아차에는 되게 우호적이고 한국의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그런 이제 논조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기시면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인 차원으로 전기차를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의 문제거든요. 2035년에 내연기관이 유럽에서 퇴출되는 게 최종 확정된 게 이제 작년인데 저때 저 내연기관을 퇴출하는 저 회의가 경제부 장관이 회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저기 보시듯이 EU 27개국 환경장관 이사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환경부 차원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목적 자체가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기차가 더 싸서 더 편리해서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 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제되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탄소를 절감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하는 이제 큰 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안 사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네, 일단 전기차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인프라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라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다 해서 여기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좀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가 이제 급속 충전기가 2만 1000기로 10.6% 정도 되고 대개의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지금 한 90% 정도가 완속 충전기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어디 이동하다가 이제 빨리 또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완속 충전기는 사실은 좀 쓸모가 없고 급속 충전을 하는 게 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급속 충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급속 충전기가 전체 충전기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기당 전기차 대수가 평균 18.9대니까 이게 이제 급속 충전기를 빨리 확보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전기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내놓는 이제 CATL의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이 레이 EV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205km잖아요. 그러면 저런 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국내 충전시설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현대 기아차는 지금 싸지도 않고 주행거리만 짧은 CAT LFP 배터리 들어와서 고작 주행거리 205km밖에 안 가는 겨울철에는 100km밖에 못 갈 저런 차를 만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충전 인프라에 심각한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도 환경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거는 좀
관리 감독을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포트입니다. 지금 이제 2%나마 충전소 갔더니 트럭 줄줄이 식음 땅 나는 전기차 충전 전쟁에서 이제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충전소에 지금 차가 딱 서 있는데 저 차들이 다 현대차 포트입니다. 네. 예, 1.5트론 포트 저게 이제 충전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빈자리가 없네요. 예, 예. 저 차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저 차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211k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400, 500km 가는 차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충전을 많이 안 해도 될 텐데 저 차들은 고속도로 어디 이제 짐 실어 가지고 뭐 주로 이제 영업용이니까요. 영업을 하려면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짐을 싣고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저렇게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를 지금 포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네, 그렇죠. 포터들은 LFP 배터리를 장착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LFP는 아니고 네. 이제 NCM인데 뭐랄까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뭐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예, 배터리를 이제 성능 좋은 걸 안 쓰고 성능이 좀 낮은 거를 써서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저런 형태로 이제 근데 저렇게 이동을 하려면 예. 시간에 좀 늦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저거는 충전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포토 차주분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사실 좀 많은 상태고요. 네. 특히 포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서울 기준에서 2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 차들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충전 인프라라는 이제 사회적 인프라에 심각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이 EV라는 이제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하나 더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포터를 LFP 배터리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도 주행거리가 짧은데 예, 예. LFP 배터리를 바꾸겠다 예. 이런 말이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내년 되면 진짜 저렇게 되면 내년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충전하러 가면 충전 대기가 길이 길어지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환경부에서 이제 뭐 그거는 민영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그 할 게 아니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좀 타이트하게 이 문제는 좀 이제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안전 문제를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을 이제 제조사가 해결할 과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조차 중국산 배터리를 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테슬라도 쓰는데 왜 자꾸 현대차가 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냐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틀린 얘기고요. 내 EV에 CATL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사실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NCM 배터리보다 3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 저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 탑재에 대한 불안감을 충분히 불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LFP는 중국 판매용에만 주로 LFP를 사용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 차는 LFP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LFP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하고 좀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은 안 팔면 될 걸 왜 현대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걸 무기로 해서 CATL의 LFP 배터리를 억지로 지금 강매하려고 하냐 하는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이제 LFP가 자꾸 NCM보다 30% 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구형 NCM 6들에 비해서 30% 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그렇습니다. 한번 해주셨는데요. 예. 그 네. NCM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니켈 함량이 몇 프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능과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배터리 업계에서 계속해서 기술 발전해서 NCM9급, 니켈 90%짜리급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표에도 나오듯이
니켈 90%짜리는 LFP보다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 미디어 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저 NCM 6들도 과거에 하던 거, 2, 3년 전에 우리가 많이 팔던 NCM을 갖고 LFP하고 비교해서 30%, 40% 싸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이제 그런 지적이고요. 다음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30% 싸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LFP 배터리를. 근데 왜 이 차 가격이 3천만 원이냐고요. 네. 그러면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천만 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오늘 어제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EV5를 이제 사실은 중국에 팔기 위해서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아 EV5가 EV5는 차 크기가 이제 스포티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보다 훨씬 큰 차예요. 그 다음에 아마 주행거리도 이제 저 레이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나올 겁니다. 한 350에서 한 400km 정도 나올 건데, 그러니까 훨씬 좋은 차잖아요. 거기에 BYD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EV5는 중국에서 지금 3천만 원에 팔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차도 두 배 가까이 크고 주행거리도 두 배 가까이 이제 큰 차를 똑같이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3천만 원 팔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차 크기도 반밖에 안 되고 주행 크기도 반밖에 안 되는 차를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파니까 네. 이거 참 문제죠.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정육점입니다. 정육점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이제 고기 정육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가격은 정육점 주인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고기 아 이걸 비교를 하신 예, 거군요. 예, 네. 이거는 좀 예, 좀 뭔가 있습니다. 예. 네. 고기 값은 정육점 주인이 가장 잘 알고. 배터리 값은 셀 제조사가 가장 잘 아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제 익명의 업계 관계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LFP가 30% 더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